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누구 잘못인가요? 라고 물어요 MC가. 그러면 1번 부산시, 2번 정부, 3번 SK, 4번 현대, 뭐 5번 삼성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저런 거 질문 답 잘하잖아요. 우리는 잘하죠. 특히나 이게 충주시 공무원 선생님 나오셨을 때 여기 게스트로 나왔었죠. 네. 유명하신 분인데. 근데 저런 식의 그러니까 정치적 질문을 공무원한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거에 답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그거를 답하지 않으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너무 긴장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포인트가 그 앞에 충주 시장님이 같이 오셔서. 기본적으로 이 정치 혐오라는 게 깊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바이든 날리면 현상 같은 게 일어나요. MBTI 논리적 T와 감성적 F의 시각으로 궁금한 이야기들을 풀어보는 시간 TF 썰전. 오늘도 TF 대표 주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T를 맡고 있는 문화평론가 손희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F를 맡고 있는 정찰학자 김만권입니다. 네, 오늘 주제를 얘기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두 분께 드리고 가겠습니다. 두 분 방송이나 강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거기서 이제 질문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뭐 객석에서 질문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이런 질문을 받았더니 참 난감하더라 하는 게 있으실까요? 김만권 선생님 뭐 있으세요? 아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문이 아닌 영역에 관한 이제 질문들을 받게 된 거지. 사실 이번에 제가 외로움에 관한 책을 냈잖아요. 네. 그럼 저는 되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상담할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사실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조언 자체가 아주 위험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그걸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하는 게 위험한가를 설명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좀 난감해요 그럴 때. 예. 아, 내 분야가 아닐 때.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난감한 질문 너무 많이 받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영화 서울의 봄. 네. 좋은 영화인가? Yes or No. 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예. 아, 난 나락으로 나락으로 간다. 정말 어려운 질문. 아, 어렵네요. 그게 네. 바로 진짜 나락 질문. 실제로 이렇게 약간 그런 질문에 답했다가 네. 조선일보 바이럴을 타가지고 아, 네, 약간 이런저런 악플을 네. 받기도 해서 아, 요런 네. 질문 좀 어렵다. 근데 실제로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난감한 질문은 없는데 yes or no로 말할 수 없는 질문을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답해라. 그쵸, 그쵸. 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평론가들은 어렵죠. 길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 테크라고 하는 보기 중에 여기 안에 답이 없는데 근데 고르라고 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오늘의 주제가 바로 그런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한 얘기인데요. 대답 한번 잘못했다가 소위 나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주제로 콘텐츠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나락이 불교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지옥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이게 인기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의 나락 퀴즈쇼라고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제가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누구 잘못인가요? 라고 물어요, MC가. 그러면 1번 부산시, 2번 정부, 3번 SK, 4번 현대, 뭐 5번 삼성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저런 거 질문 답 잘하잖아요. 우리는 잘하죠. 정답 뽑을 수 있습니다. 예, 저도 뽑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질문은 괜찮다. 차라리 이런 질문은 저는 괜찮습니다. 안 되는데? 더 민감한 질문을 골라왔어야 되나? 근데 두 분은 예. 이... 나락 퀴즈쇼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원래는 피식쇼를 이제 종종 보는 프로그램이어서 피식쇼는 많이 봤고 나락쇼 같은 경우는 쇼츠로 굉장히 많이 봤어요. 쇼폼으로 보다가 이번에 이제 몇 편을 쭉 다 봤는데 네. 저는 갈등 회피형이어가지고 손에 땀이 나고 특히나 이게 충주시 공무원 선생님 나오셨을 때 여기 게스트로 나왔었죠. 네. 유명하신 분인데 저런 식의 그러니까 정치적 질문을 공무원한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거에 답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그거를 답하지 않으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너무 긴장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포인트가 그 앞에 충주 시장님이 같이 오셔서 방송을 지켜보고 계셨던 게 진짜 네. 큰 포인트였던 거죠. 뭐 사실 저는 그 쇼를 정말 그 오늘 방송 이전까지 몰랐어요. 우리가 보라고 해서 예, 보셨군요.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이거 이 뭐 그 쇼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할 만한 저가 정보가 완전히 없어서 근데 몇 개 본 이제 그 쇼폼을 보고 좀 네. 느낀 건 뭐냐면 아 그 컨텐츠만큼은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그
그냥 타인의 고통을 가지고 아, 곤란해하는 예,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을 너무 그 희화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것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일종의 타인의 고통을 상업화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타인의 고통을 상업화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제가 본 쇼포만에서는 별로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예. 나온 사람들 거기 게스트로 나온 사람이 즐기는 느낌은 혹시 안 받으셨나요? 그 저는 좀 궁금한 부분이 있더라고 이게 네. 다 짜고 하는 걸까 아니면 실제로 약간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던지는 걸까 이런 고민 좀 들었는데요. 이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등장하시는 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레거시 미디어 셀러브리티라기보다는 유튜브 셀러브리티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뉴미디어 의 유명인들이고 사실 관심을 끌면 끌수록 무플보다는 악플이 나은 시대를 살아남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어쩌면 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셀링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렇다면 사실 망건쌤 얘기하신 것처럼 이것이 우리 시대의 비극이 아닌가. 나의 평판까지 다 깎아내려가면서 나의 자원을 쌓아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악플과 악명을 안고 살아야 하는 어떤 숙명 같은 게 이 시대에 있다는 거 그거 좀 힘들더라고요.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셀럽 공인들은 거기 안 나오네요. 아마 못 나올 거예요. 그게, 그게 재미있는 게 피식쇼와 나락쇼와 같이 있는 거잖아요. 네. 피식쇼에는 그런 셀러브리티들이 나오죠. 나와요. 자신의 영어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가 얼마나 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면서 세계적인 어떤 셀러브리티로의 명성을 만들어가는 분위기라고 한다면 나락쇼는 사실은 더 이상 깎을 수 없는 것들이 밖에서 보기에는 물론 그 안에서는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좋은 이제 크리에이터들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게 좀 비교 포인트인 것 같더라고요. 저 이 생각도 들었는데 거기서 건네는 질문들에서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바로 정치거든요. 정치 관련 질문들이 뭐 예를 들어 잼버리 사태가 났을 때 이게 누구 책임이냐가 질문으로 나왔어요. 그래놓고 뭐 1번 현 정부, 2번 전 정부, 3번 여가부, 4번 전부 도청 이렇게 야, 질문을 우린 저것도 대답할 수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네 가능한데 전 1, 2, 3, 4번 다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가장 정치를 잘한 대통령 3명을 꼽아라. 근데 이런 질문들 자체가 나락 질문이 되는 그 상황이 참 웃긴 거죠. 뭐 기본적으로 이 안에는 정치 혐오가 좀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정치 혐오가 단순한 정치가 그렇다는 것들이 아니라 이걸 그런 게 답하면서 나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미 우리 정치 안에 되게 적대성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적대성. 그러니까 서로 편을 가르고 다른 편이 돼 나와 입장이 다른 편이 되었을 때 그 반대편에 의해서 아주 나쁜 평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제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여기서 말을 거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과 다른 의견을 가진 모두가 적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사실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오늘 이게 정치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실 이 안에 정치 혐오가 숨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정치 혐오라는 게 깊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바이든 날리면 현상 같은 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냥 듣는 일인데 입장에 따라 다르게 듣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사실은 사실의 영역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정치가 적대가 되면 사실이 의견의 영역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치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공통의 기반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이 의견의 영역이 돼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공통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소재가. 의견과 믿음의 영역이 되어버리는 것 같거든요. 이게 제가 요거 피식쇼의 나락쇼랑 되게 비슷한 콘텐츠 중에 하나가 어떤 유튜버가 자기 이제 방송 중에는 RPG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라고 금지를 시켰는데 시청자들이 RPG 관련된 영상을 막 띄운다든지 네. 댓글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 유튜버를 암살하려고 하는 것이 콘텐츠인 유튜버가 있어요. 근데 그때 RPG가 뭐냐면 릴리전 폴리틱스 젠더거든요. 종교 정치 젠더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라는 건데 이걸 보면 어떻게
젠더가 정치의 문제가 됐고 정치는 종교처럼 여겨지는가라고 하는 걸 사실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제 망검쌤 얘기하신 게 이런 나락쇼라든지 암살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 바탕이 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정치 혐오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의견에 대한 혐오 자체 혹은 낯선 타자에 대한 혐오 같은 것들이 요 나락에 깔려 있는 것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죠. 그러네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답변이 충주맨이 공무원이잖아요. 나와서 자꾸 물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정치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의견 자체 개진하는 거가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중립을 요구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폴리테이너라고 해서 폴리틱스와 엔터테이너를 합친 거죠. 정치 활동을 하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고 연예인들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방식의 나락쇼 콘텐츠가 미국의 뭐 셀러브리티 문화 안에서는 좀 다른 결로 작동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 소수자 혐오라든지 뭐 인종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이제 나락으로 미국에서 갈 수도 있지만 또 한국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사실 이렇게 제도권 정치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어떤 가치의 문제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존중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달려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함부로 말하는 것들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네. 우리가 도덕적으로 좀 상가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정치적 문제는 결국은 입장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른 입장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 조율 과정이 너무 나이스할 수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 걸 내밀는 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뭔가 자기 입장을 내밀었을 때 그것에 아, 저 사람 입장이구나. 그러면 내가 좀 더 설득력 있게 입장을 내밀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설득력 있게 입장을 못 내밀 경우가 되면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상대방을 희화화하고 상대방을 부도덕한 존재로 만들어서 그걸 깎아내리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그런 순간 이제 정치가 망가지는 순간이고 그 제도권 정치가 되게 의미 없어지는 순간이고 정치 혐오가 만들어지는 순간이고 사람들이 정치 효능감을 잃어가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명절에 모이면은 정치 얘기를 못 하잖아요. 아예 안 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어쩌면 네. 정치 혐오일까요? 아니 뭐 저는 돌이켜 보면 사실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랑 저랑 완전히 정치 입장이 달랐거든요. 예,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런데 계속 아버지랑 그 좋았던 기억이 뭐냐면 그 다른 입장 가지고 계속 싸웠던 기억이에요. 말씀을 계속 예, 하셨군요. 예, 계속 말하고 아버지는 제가 잘못했다 그러고 전 아버지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계속 싸웠던 기억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건 사실 또 그 순간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 입장을 통해서 또 저도 다른 입장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도 결국은 제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순간인가 뭔가 좀 바뀌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많이 입장이 다르더라도 적대시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적대시가 시작되면 이제 이야기가 단절이 돼요. 그쵸.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네.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미덕이 되고 그리고 아예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게 아주 미덕이 되는 것들이 되는데 이건 뭐냐라고 하면 정치 이야기가 갈등이 빚어지면 그것을 조정하는 능력 자체가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대화하면서 서로 옳은 입장을 지지해 나가면서 자기 입장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면서 사실 우리가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건데 지금 현재 이게 정치 혐오나 적대가 깊어지면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너무 깊어진 나머지 이제 대답 한마디를 잘못하면 나락으로 가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전우진 예. 님이 이걸 진지하게 사회적 현상으로 분석하는 이 상황도 재밌다. 우리가 너무 진지했나요? 아니 근데 예. 사실은 이제 나락쇼를 보고 있으면 사실은 이런 분위기 자체를 약간 패러디하고 풍자하려는 의도 같은 게 있었던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그 질문을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선을 넘기 시작하면 염려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 거죠. 지금 논란이 불거진 게 있었어요. 다음 중 가장 싫어하는 운동을 고르시오라는 질문이었는데 여기서 1번이 3.1운동, 2번이 흑인민권운동, 3번이 노동자인권운동, 4번 여성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연자가 4번 여성운동을 고르기도 했지만 이거 보기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으면서 어떻게 여성운동을 농담 따먹기 하냐 이런 반발도 불러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현실 정치를 가지고 풍자를 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저는 있었거든요. 긴장이 되면서도. 근데 현실 정치를 넘어서서 소수자 운동을 이제 가지고 오는 순간 이거는 이제 의도 자체가 조금 달라진다. 이런 고민을 좀 들더라고요. 뭐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그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권리 찾기 운동이잖아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리고 보기가? 보기들이 다 그런 거고 아니면 약자 입장에서 나의 것을 권리를 찾아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인데 거기서 그걸 굳이 고르라라고 한다라는 게 특히 싫어하는 운동을 고르라고 한다라는 게 정말 어떤 의미와 어떤 풍자가 있을까 이 안에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풍자의 역할은 할 수가 있긴 있는 건가 뭐 패러디의 역할은 할 수 있긴 있는 건가 뭐 저는 약간 그러기 대해서 좀 의문은 들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거 단편 하나를 가지고 전체 쇼를 비난할 수는 없고 그냥 이 질문 자체만큼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에서 예. 불거졌던 논란이 젠더 문제에 갈라치기를 했다라는 거였거든요. 지금 앞서 말했던 게 이제 정치로 날아가는 이번에는 젠더 문제로 날아가는 이런 얘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저런 식의 이제 젠더 갈라치기 치기를 했다라는 비판 때문에 구독자들이 취소를 하기도 했어요. 여성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건 볼 수 없다. 근데 사실은 피식 대학이 정말로 그런 선들을 잘 타면서 굉장히 스마트하게 만들어온 쇼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질문에서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근데 나락쇼라고 하는 것의 컨셉 자체를 보면 그렇게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캔슬해버리는 캔슬 문화에 대한 비평을 담고 있는 쇼. 예요. 그래서 나락쇼가 말하는 나락이 캔슬컬처의 희생양이 된 예능인들, 셀러브리티들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그러니까 풍자를 넘어서서 사실은 소수자를 혐오하는 흐름에 올라타는 어떤 요 작은 순간 하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락쇼도 캔슬컬처 안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캔슬컬처의 속도는에는 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이야기가 터져 나왔을 때 너무 빠르게 판단하고 너무 빠르게 캔슬하고 그래서 너무 빠르게 어떤 장에서 퇴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목소리의 어떤 힘 같은 건 좀 염려하지만 캔슬 컬처가 등장했었던 맥락은 되게 세심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맥락. 그러니까 소비자로서 캔슬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어떤 소수자들이 흑인일 수도 있고 지금 뭐 3.1운동 나왔으니까 압제하에 있는 시민들일 수도 있고 여성들일 수도 있을 텐데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캔슬이었을 때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가? 그럼 오히려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잘 풀어낼 수 있는 정치적 장을 함께 마련하면서 캔슬 컬처의 어떤 성급함 같은 것들을 비판할 수 있어야지 그런 건 없이 그냥 너네들은 시끄러워 해버리는 방식이라면 사실 좀 실망스러운 수준의 인식이다. 캔슬 컬처도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누군가가 뭔가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하면은 바로 뭐 출연을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은 구독 취소해버린다든지 이런 게 계속 생겨왔는데 그게 너무 성급하는 것도 우려가 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고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아, 그리고 한편으로는 전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나락쇼에 출연한 출연진들이 대부분 남성들이더라고요. 여성은 왜 출연할 수 없을까라고 질문해본다면 나락쇼가 유머로 끝날 수 있는 건 남성 출연자들까지 아닐까? 그래서 어떤 남성들은 예컨대 독립운동가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아 그냥 웃고 넘어가는 일이 된다면 어떤 여성 출연자는 그거 하나 때문에 엄청난 캔슬컬처에 시달려야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별의 문제를 개입해서 비평을 해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냥 조금 더 나락수를 지켜봐야 되긴 하겠죠. 지금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회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사실 맞거든요. 이 인기의 비결도 우리가 분석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어떤 적대의 시대에 제가 적대의 시대라고 이야기한 논란에 뭐 이렇게 서로가 갈등하는 시대에서는 갈등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논란을 만들수록 조회수가 높아지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갈등과 논란을 만들어야만. 네. 그래서 이제 갈등과 논란을 통한 갈등과 논란의 상업화죠. 이제 그 측면이 저는 분명히 또 여기에 내재 있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지금 손희정 선생님께서 옆에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 쇼가 그 선을 잘 지켜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이 쇼가 해왔던 행적을 우리가 또 같이 고려하면서 그러면 왜 이때 이 순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까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 그걸 토론하고 논의하는 장으로 삼아야지 뭐 그래서 잘못됐다 뭐 이게 다 끝내버리자 이런 식을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저희들이 좀 전달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손희정 문화평론가 김만권 정치철학자와 함께한 TF설전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명가 CBS에서 만든 오뜨밀은요 저녁마다 모여서 오늘 하루 있었던 뜨거운 이슈를 밀도 있게 나누면서 뉴스 근육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른쪽에 버튼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요. 오뜨밀과 매일 저녁 함께해 주세요.